중국 쓰촨성에서 표범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. 특이한 장면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 1일 중국 쓰촨성 간쯔현의 한 마을에 표범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. 마을 상점에 잠깐 들르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눈도 붙입니다. 이곳은 쓰촨성의 가장 서쪽 지역인데요. 티베트 고원과 아주 가깝습니다.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커다란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쫓아다녔는데요. 다행히 표범은 공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로 마을을 구경했습니다. 경찰이 표범을 붙잡은 뒤에 작은 부상이 있는 걸 확인했고 치료를 받은 뒤에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표범이 2km 정도 떨어진 서식지에서 길을 잃은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누군가 키우던 동물일지도 모르겠다. 모두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신기하다.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